준 씨. 네. 많이 먹어둬요. 응? 응? 왜요?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 공해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어요. 자. 아. 아니 제가. 누나. 강훈아. 아. 아니 누가 여기 왜? 이런 여자들 여기서 다 보네? 야 이건 아니지. 아니지. 나는 누나가 하도 유난 떨어서 나도 한번 와본 거야. 별보러. 너 여기 인파 많아서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돼서 온 거지? 그런 것도 있지? 응? 진짜. 어디 보자. 어, 행성 뜰 때까지 3시간 45분 32초 남았다. 강훈아, 여기 별 엄청 잘 보여. 같이 보자. 진짜? 그래도 되죠? 아니죠. 아, 그건 아니죠. 장난한 거야. 그럴까? 고마워요. 아, 춥긴 춥네. 춥죠? 추울 때는 담요. 와, 여기가 산이라 그런지 좀 쌀쌀하다. 그러게, 진짜 춥네. 추워? 잠깐만. 나도 추워. 포근해. 따뜻해. 자, 그럼 이제 곱창 전골 한번 먹어볼까요? 에? 아, 이게 곱창 전골이었어요? 서준 누나 곱창 못 먹는데. 몰랐어? 내가 만든 곱창 전골은 좀 다를걸? 맛있을걸? 환타스틱할걸? 아, 나 먹어볼게, 강훈아. 그쵸, 있어. 곱창 먹고 체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건데 트라우마는 극복해야지. 자, 아... 아, 감자 싸고 토하고 또 그러고 싶어? 안전하다 싶을 때가 위험한 때라고 했지? 기분 좋게 먹으면 다 피와 살이 된다고들 하더군요. 아... 아... 아이고, 아이고, 어, 뜨거운데. 이게 표와 살 맛이구나. 저기 어들.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